안녕하세요. 멋먹이 삼촌입니다. 제가 며칠째 이렇게 소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그 소배기가 지금 이 시간에 실망을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저한테 뭐 소배기한테 사과를 안 하면 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 이렇게 한 사람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들어오는데 잠깐 채팅을 보니까 이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디서 문제냐 이걸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단걸 보면 그 소배기도 문제지만 거기 나오는 그 시청자들 댓글 달고 하는 그 팬들도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실시간 채팅을 보니까 이 정신병자 같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진짜 이 사람들이 정신병자일까? 정신이 이상할까?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답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이 소배기가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진돗개 강아지를 국경옆에 진돗개 강아지를 이 50만 원에 판다 이거예요. 50만 원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싸게 사고 싶어요. 싸게. 싸게 한 마리 사고 싶어서 그렇게 막 댓글을 어릴 때부터 투견을 시키고 커서까지도 계속 뭐 20여 차례, 30여 차례 가까이 투견을 시키는 방송을 하는데도 그 방송을 보면서도 그냥 개싸게 한 마리 사고 싶은 생각에 그냥 이 똥꼬를 빠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니까 무료 이벤트를 하지 않습니까? 무료 이벤트를. 그러니까 또 무료로 개를 한 마리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멍멍이 삼촌 채널에 와가지고 댓글 하나 다는 거예요. 우리 누구누구한테, 우리 소백이한테 뭐 사과를 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 이렇게 달면은 이또 소배기가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격지심도 되게 강하고, 그러니까 자격지심 되게 강한 놈이고 민감하다 보니까 다 체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억울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오죽했으면 자기가 투견을 시켜가지고 제가 이런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거기다가 자기가 와가지고 댓글을 달잖아요. 나 여기 있으니까 내 채널에 좀 와주세요 하고 댓글을 다는 놈 아닙니까? 그 정도로 억울을 좋아하는 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댓글을 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자기도 개한 마리 공짜로 얻을 수 있을까 봐.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른 사람 댓글도 보고 또 다른 사람들 영상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 영상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소배기가 그 지금 불법 번식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분양을 보내는 거, 우리가 사람들이 요즘에 입양이라고 그래요, 입양. 근데 아직까지도 어떤 개념이냐면, 이제 입양을 보낸다, 입양을 받는다라는 게, 이제 문법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단어가. 근데 우리는 어떤 바탕이 깔려있냐면, 분양한다는 거는 보낸다. 분양을 보낸다. 입양한다는 거는 입양을 받는다. 이런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근데 이걸 지금 바꾸자고 하는 게 유기견 쪽에서는 이제 입양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입양을 보낸다, 입양을 받는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같이 쓰는 단어고 아직까지는 분양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이게 아파트 매매처럼 뭐 분양한다 그런 물건의 개념이 아니고요. 그렇게 많이 쓰니까 그 단어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유기견도 마음으로 입양이라는데 유기견이든 뭐 반려견이든 다 마음으로 입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고 입양 과정이 중요한 거지. 그게 단어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입양했다. 근데 파양하고 버리는 사람들은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면 또다 안단 말이에요. 이 번식도 불법이고 분양도 불법인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개를 한 마리 받고 싶은 거예요. 왜? 50만 원에. 또말 잘하면 더 싸게 줄 수도 있겠지. 기분파를 하니까. 또 남자라고 의리를 하니까. 또술 먹으면 더 기분파 같으니까. 또 뭐가 있어요? 야, 내가 또 나서가지고 또, 이 뭐랍니까? 이거 키보드 파이터라면 그 해주면 또좀 무료 이벤트 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똥꼬를 빠는 거라고요. 근데 소배가 잘 들어라. 잘 들어. 너가 그 강아지를 분양을 했잖아. 그 사람도 입양을 하고. 근데 만약에 강아지에 문제가 생겼어.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그 사람들이 너의 안티가 돼.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 너의 채널이 처음 만들어져서부터 투견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과정을 봤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방송하는 걸 들었단 말이야. 자기도 눈으로 봤고. 근데도 너 똥꼬를 사사사사 간지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작 입양을 했는데 그 강아지에 문제가 생겼다. 그때는 너를 가만두겠냐? 너를 절대 안 가만둔다고. 그 사람들이 너를 신고를 할 거야. 응? 동물보호법으로 신고하고, 생산자 허가 없는 걸로 신고하고, 판매 허가 없는 걸로 신고하고, 동물학대로 신고할 거라고, 너를. 알겠냐? 그런 모래 위에서 너는 지금 까불고, 똥꼬 간지러준다고 춤을 추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강아지라는 거는, 이게 협회라는 게 있어요. 우리 혈통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사람들이 다 주민등록증이 있듯이 강아지도 혈통수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혈통수 때문에 뭐 분양가가 높아진다. 그거는 조금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 혈통수 때문에 걔가 대단하다. 그것도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혈통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주민등록증이 있는 것처럼 그 개의 등록증이란 말이에요. 부모가 누군지 우리가 알수 있잖아요. 뭐 가깝게는 우리가 이 개에 대한 주민등록증이 있는 거고요. 신분증이 있는 거고요. 말하자면 좀더 깊게 들어가면 부모나 그 윗대에게 조상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개들의 성품이라든지 체형이라든지 모질이라든지 뭐 유전적인 결함이 있는지 이런까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또몇 마리가 번식되어 나왔는지. 이 개가 새끼를 낳으면 나이는 몇 살이고 몇살때 새끼를 낳고 또그 산자수가 몇 마리가 태어났는지 그걸 우리가 다알 수가 있다고요. 맞으면 가족 기록부예요. 가계도예요, 그게. 그래서 필요한 거라고요, 그게. 기록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그 뒤에도 기록이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협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혈통서라는 건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소속된 협회에서 만들 수 있다고요. 제가 어저께 국회의원 총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뭐, 그 며칠 전에도 통화를 했었고요. 진주에 한일병원에 이제 뭐 검사차 내려오셔가지고, 그때도 통화를 잠깐 했고요. 어제도 통화를 했는데, 뭐, 최대한 국제협회를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그 사람들 다 국제협회 회원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오늘은 좀 언급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소백이가 국제협회에 지금 뭐 진돗개를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견협회에서는 소백이가 회원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총재님하고 직접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 그 개들을 학대를 하고 싸움을 가리키고 그 강아지가 태어나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방치를 하죠. 또 싸움을 배우라고. 싸울 때는 사람이 개입해서 싸우지 말라고 말려야 돼요. 그게 교육입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고 개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면 어떡해요? 야야 싸우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형한테 그러면 어떡하냐 너는 동생한테 그러면 어떡하냐 악수해 라고 하잖아요. 실컷 싸워봐 임마. 누가 이기는지 끝을 한번 보자. 어? 야이 새끼 싸움 잘하구만. 어? 나이값 하는구만 형이. 야이 동생인데 이 새끼 이거 진짜 깡다우가 보통 아니구만. 덩치 작아도 형한테 이기구만. 야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해서 싸움을 20회, 30회를 시켜가지고 성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또 제가 오늘 언급 좀 할게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 이무학씨라고 또 있죠. 뭐또 토종계 보존협회인가 이 협회 있잖아요. 그분이 또뭐 싸움을 시킨다 이거예요. 소백이 말로는 지가 이렇게 투견을 시켜서 조회수가 확 올라가니까 그 사람이 따라한다 이거예요. 그것도 열이 받은 거예요. 자기 따라한다고. 또 자기가 무료 이벤트를 하니까 아또그 이모학 씨가 무료 이벤트를 또 따라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또 조회수를 올리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남이 따라 해가지고 수혜자가 된다 이거예요. 왜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하겠습니까? 그래 내가 원조인데 나는 더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5일 동안 싸움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20분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여름에 걔가 혀가 그냥 파랗게 보라색으로 바뀌어도
누워서 더 이상 힘을 못 쓰고 주인을 쳐다보면서 그 비명을 지르면서 우는데도 호흡이 안 터져서 내 지르는 그 비명을 지르는데 숨을 못 쉬어서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비명을 지르는데도 도와주지 않고 말리지 않고 중계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심지어는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 백호라는 애는 우무종 총재에게요, 국제협회. 그 우무종 총재를 빗대서 욕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술을 처먹고 그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그 황구, 순돌입니까? 걔는 유모학식이에요. 그렇게 싸움을 붙이잖아요. 사람 간에 그 감정을 갖다가 개로서 싸움을 시키면서 중계방송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영상이 지금 다 들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문제가 되고, 동물보호단체 고발이 들어가고, 제 동생이 그걸로 계속 방송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안 내렸잖아요, 자존심에. 그게 제가 전화를 해서 내리게 되긴 했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문제가 된 기간이 영상을 다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국제협회에서는 회원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 혈통서도 자기들 분양을 할때 발행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국제협회에서 혈통서가 딱 발행이 됐다. 그럼 그건 뭡니까? 나를 속인 거죠. 맞잖아요. 국제협회에서 우총장님이랑 직접 통화를 했어요. 이렇게 투견을 시키고 이렇게 국제협회를 욕을 하고 욕을 비는데 직접 우총장님 거론하기도 하고 회원이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런 놈을 그러면 또 만나가지고 그 놈이 뭐 어그로를 끌게 해줍니까? 마치 국제협회에 뭐 소속이 돼 있고 총재님이 잘 아는 것처럼 회원이었으니까, 아, 개를 키우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이 어린 사람이 사과를 하니까. 그래서 포용을 해주신 거예요, 포용을. 그런데 이게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포용을 해주고 돌아서면 또술 처먹고 욕을 하고 지랄을 하니까. 그게 용서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개를 가지고, 그 백호라는 개를 그 우총재님을 비교로 해가지고 싸움을 시키면서 중계방송을 하는데 화풀이를 하고, 오죽했으면 차 밑에 들어가지고 나오질 못하잖아요. 근데 주인인데도 잡질 못합니다, 그걸. 자기도 물릴까봐. 그만큼 오랫동안 싸움을 해서 다쳐가지고 겁에 질려 있으니까. 목에 물찬거 보세요. 여기 물려가지고 이만큼이 시꺼먼데 목에 물이 차서 출렁출렁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또 유모학실을 만난다고 그 무안에 내려갔더라고요. 아니 이것도 너무 웃긴 게 오늘 이야기 좀 합시다. 아니 유모학 씨가 제 동생 열봉이한테 전화를 했잖아요. 열봉이는 진돗개를 오래 키우고 훈련도 잘하는 동생인데 그 동생이 백호가 누구 집에서 오고 지금 한국어 순돌이가 누구 집에서 왔는지도 몰라요. 그걸 전화를 해서 그 사연을 물론 저는 알고 있었죠. 저는 알고 있지만 동생이지만 그런 이야기 안 한다고요. 이거는 누구 집 개고 어떻고 이런 설명 안 해요. 근데 거기 전화를 해가지고 그 개가 어떻고 어떻고 그런 설명을 동생한테 이모학 씨가 해줬잖아요. 그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전에 이모학 씨하고 저는 사실 이모학 씨잘 모릅니다. 예. 알고는 있죠. 근데 개인적인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관계가. 근데 그전에 어떤 관계로 또 소백이랑 사이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소백이 영상에도 보면 나와 있잖아요. 소백이 집에 또다 모여가지고 또 같이 화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며칠 지나고 화해를 하고 왔는데도 또 욕을 하잖아요. 소백이가 이모학씨를 욕을 하잖아요. 욕만 했습니까? 욕을 하고 술 처먹고 개싸움을 시킨 거 아닙니까? 며칠 동안 계속. 그러면서 중계방송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몇 번을 싸웠습니까? 그 이모학씨는 또 동생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 이후에는 또요. 이 소백이가 제 동생을
밤에 실방할 때 자기 친한 사람들하고 이 방송은 그냥 바로 삭제할 방송입니다 하고 농담을 주고받은 걸 가지고 음악 방송하면서 그걸 또 소백이가 한 달이 지난 뒤에 영상을 올렸어요. 한 달이 지난 뒤에. 둘이 일이 정리가 되고 나서 한 달이 지난 뒤에 그 영상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 영상은 소백이가 그 영상을 가지고 있던 겁니까? 아니면 누가 소백이한테 건네준 영상입니까? 이해 좀 까라고. 아니, 왜 그렇게 이간질들을 하세요, 이간질을. 어느 날 이놈한테 이간질, 어느 날 저놈한테 이간질. 비단 이일 뿐만이 아니고, 지금 국정협회에서 파생되어 나온 협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파생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국정회의원이었다가 국정계를 키우면서 파생된 회원들이 많아요. 내일은 제가 충진회에 전화를 한번 해볼 겁니다. 왜 충진회에 전화를 하느냐? 충진회도 뭐 충성스러운 진돗개인가 해가지고 또 협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도 제가 전화를 해볼 거예요. 소백이가 회원이 맞는지, 혈통수가 발행이 될수 있는지, 국정협회에서는 안 된다 하니까. 그리고 또 한국국정협회, 거기도 제가 전화를 해볼 거예요. 거기도. 한국국정협회가 지금 그 소백이가 가서 동생 집에 가서 내가 봉사활동을 한다라고 영상을 올려놓고는 다음 영상에서는 아, 저 새끼가 말이야 돈도 안 주고, 어? 그래 했던 곳이에요. 거기도 전화해서 물어볼 거예요. 이렇게 불법 번식을 하고 불법 분양을 하는데 그리고 걔를 학대를 시키는데 회원이 맞느냐? 혈통수가 발행이 가능하냐라고 제가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모 아씨한테도 전화해서 물어볼 겁니다. 예. 이모 아씨한테도 전화해서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단체라는 거는 뭐예요? 협회라는 거. 우리가 법인이라는 건 뭡니까? 왜 진돗개 사단 법인이 단체가 법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협회라는 게. 종을 갖다가 육성 보존 발전시키는 거예요. 종을 육종 보존 발전시키는 거라고요. 말하자면 육체와 정신이 건강한 개를 유전적인 질병이 없는 개를 뭐 완전히 없을 수는 없겠죠. 유전적인 질병을 파악을 해서 그게 적은 게 문제가 안 생기는 게 나이가 늙어서까지도 추적이 되잖아요, 추정이. 이력이. 이게는 몇살때뭐 종양이 발생했다. 예를 들면, 4살 넘었는데 종양이 발생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골든 리트리버 같은 경우는 4살 넘으면 흰털이 많이 납니다. 종양이 생기는 개도 있어요. 6살 넘으면 좀더 많아져요, 비율이. 근데 진돗개가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걔도 뭐한열몇 살인데 종양이 생겼다.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노화와 같이 오는 거니까. 그런 이력이 추적이 된다고요, 협회에서. 그래서 육체와 정신이 건강하고 유전적인 질병에 문제가 없는 개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거예요, 협회는. 그래서 혈통수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협회가 필요한 거라고요. 근데 강아지 때부터 투견을 시키고 싸움을 시키고 방송용으로 개싸움을 시키고 불법으로 번식을 하고 불법으로 판매를 하는데 혈통수가 나간다? 그 협회는 뭐예요? 법인 설립의 목적에 어긋나는 거라고요. 사단 법인 정관에 설립 목적에 사업 개요에 어긋나는 거라고, 그거는. 그럼 그건 뭐예요? 법인 폐쇄로 가는 거예요, 법인 폐쇄를. 사업 방향과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국경협회에서 나와서 국경협회 작품계라는 개를 키우는 데가 뭐 충진회, 한국 국경협회, 국경협회는 이제 메인이고 그죠? 그 이모학 토종계 요렇게 있죠, 그죠? 제가 다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국경협회 제일 메인이죠. 제일 또큰 어른이고 이 작품계를 만드신 분이죠. 혈통을 계속 보존하고 보급을 하신 분이죠. 통화를 했어요, 이미. 회원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또 한번 볼 겁니다, 제가 또. 그렇게 말해놓고 또 어떤 이익관계에 의해서 다시 또 혈통수를 발행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소백이 말처럼
뭐 강아지 두 마리 갖고 와봐 그래갖고 주면은 선물로 주면은 혈통서 내주는지 진짜로 소백이 말인지 아닌지 제가 지켜볼 거예요. 지켜볼 겁니다. 그 한국 국제협회 내일 통화해 볼 겁니다. 중진회 내일 통화해 봅니다. 지금 이무학 토종계 통화해 봅니다. 제가 반드시 해봅니다. 아니면 직접 가서 만날 거예요. 법인 정관도 다 살필 거고요.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왜 거기 또 유튜브들도 들어오더라고. 이제 신생 유튜브들. 그러니까 소백이가 그래도 2,000명이 좀 넘지 않습니까? 구독자가. 그러니까 개를 키우는 사람인데 이제 막 자기도 이제 개로 유튜브를 해보려는데 들어오는 거야. 왜? 어필을 해주니까. 어필을. 그러니까 구독자가 좀 느는데 도움이 될까 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소백이가 유튜브 채널 운영하니까 강아지 입양할 사람들이 연락이 와요. 저한테도 연락이 많이 옵니다. 뭐 진돗개 문의, 다성개 문의 엄청나게 오죠. 풍산개 문의도. 뭐 애완견 문의도 많이 와요. 그럼 제가 제 유튜브를 통해서 한 번이라도 입양 분양에 관계한 적이 없어요. 제 유튜브를 통해서. 딱 하나 있습니다. 진도에 직접 따라가가지고 입양 과정을 전부 다 영상으로 찍으면서 제가 도움을 준게 있어요. 제가 판매를 한 적이 없다고요. 중계를 한 적도 없고요. 개인 간의 거래에 어떤 개가 건강하고 좋은지, 그 어떤 방법으로 입양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는 제가 가서 도와준 적이 많아요. 근데 단 10원도 받으면서 제가 매매에 개입을 한 적이 없다고요. 유기견도 마찬가지고요. 유기견 보고서 따라가가지고 가기 전에 미리 입양자 교육 해드리고 가서 또 입양할 때 도움 드리고 데리고 와서도 상담해드리고 많지만 돈을 받고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유기견 교육은 전부 다 무료로 하고 있다고요. 상담도 교육도 전부 다. 근데 그런 연락이 소백이한테 많이 오잖아요. 그럼 뭐가 됩니까 이게? 이게 프리랜서 분양하는 사람이 돼요. 예를 들면 어느 뭐 견사에 강아지가 많이 태어났다. 빨리 입양을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소백이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강아지 입양하고 싶은데. 그러면 내한테는 강아지가 없더라도 예를 들면 그 시기에 맞는 강아지가 여기 견사에는 있을 거 아닙니까? 농장에는. 그럼 전화해서 한 마리 주세요 해가지고 팔아먹을 수도 있고. 또 돈을 한 마리 또 소개해줘가지고 돈을 또좀 받기도 하고, 또 사가지고 분양하고 좀 챙기기도 하고, 그런 프리랜서가 될수 있잖아요. 그런 또 중간 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신종 유튜브를 활용한 신종 불법 사기 판매죠. 이게 말하자면. 예? 사기가 들어가나? 불법 사기는 아니고 불법 판매죠. 예. 신종 뭐 불법 판매죠. 예. 애견샵도 지금 이제 그 유기견을 입양을 보낸다고 해가지고 돈을 받고 입양을 보내고 뭐 신종 뭐라고 해야 되지? 유기견을 활용한 신종 애견샵들이 많아요. 그것도 이제 많다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 왜냐면 기존 애견샵들은 안 그런데 그걸 사업으로 해서 들어온 업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네이버 치면 제가 상위에 나오고 그래서 TV 조선 뭐 유튜브 채널에 나왔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유튜브를 활용해서 중매인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불법 매매상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동물을 불법 매매하는. 근데, 윈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불법을 떠나서 생각해 보면. 동물 채널 운영하니까, 물어보니까, 이 소개를 해주고, 이 돈이 생기는 양쪽 다. 이건 팔아서 좋고, 이건 돈이 생겨서 좋고. 그리고 구독자가, 여기 이제 생겨서 구독자가 얼마 안 돼. 내가 언급해 주는 거 구독자가 느네? 그러니까 이게, 불법인 것도 알고 투기시키는 것도 알고 학대하는 것도 다 알지만 이게 또 서로 또 이게 만나는 거예요. 어저께 싸웠는데 오늘 또 만나는 거예요. 형님, 내가 형님 언급 좀 해줄게요. 그럼 좋아요수 올라가잖아요. 라고 하니까 다 똥꼬 빨아주니까 그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어제까지 개새끼 씨발놈이라고 해가지고 화해하자고 화해했더니 또 내일 되니까 또 개새끼 씨발놈이라는데 그말 한마디에 또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세상입니까? 그렇게 자존심이 강하고 프라이드가 강하다는 사람들이 그런 한마디에 그냥 또 넘어가잖아요. 또개한 마리 줄게. 개한 마리 갖고 가세요. 이러면서. 개가 뭐 무슨 상품이고 물건이냐, 이놈들아. 어? 확 그냥 막. 지켜보는 눈들이 많아. 잘해라. 어? 야, 동물보호단체에서도 뭐라는지 아냐?
진돗개 싸움 시키는 것 때문에 그놈의 진돗개들이 지금 길냥이들 물어 죽이는 게 너무 많이 일어난다고 지금 예민하게 쳐다보고 있어. TV 뉴스에서는 진돗개 키우는 분들은 그게 진돗개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언론에서는 진돗개를 마녀사냥해서 사람 무는 게마다 자꾸 진돗개라고 하잖아. 실제로 내가 둘러보니까 걔들이 안 그런데. 근데 TV에 나오면 꼭 진돗개가 생긴 놈들이 사람 물잖아. 그래서 진돗개가 지금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내가 둘러다니보니까, 견사 다니보니까 거기 전문가들이 키우는 걔들은 다안 그런데. 전문지식도 없이 그게 진돗개라서 그런 게 아니고 생긴 건 진돗개를 닮았지. 진돗개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게 애들이 진돗개라서 그런 거냐, 진돗개가 아니라서 그런 거냐. 그게 아니잖아.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을 키우다가 걔를 그렇게 만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개라는 게 전문가가 번식을 해야지만이 건강한 개가 나오죠. 또 전문가가 교육을 해서 입양을 보내야지만이 개가 성격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키울 때 초보 엄마라서 초보 아빠라서 개를 잘못 키우면 상담을 하고 그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브리드가 필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전문가가. 전문가랑 직거래가 안될 때는 애견샵을 통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애견샵에서 개를 많이 입양을 보내봐서 노하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노하우를 보고 그런 애견샵을 선택해서 이왕이면 나하고 가까워서 잘 친하다는 게 가까워서 자주 갈수 있는, 그래서 입양할 때도 많이 물어보고 입양하고 입양 후에도 많이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곳을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돈만 벌려고 막 애견샵을 찾았다. 아무것도 모른다. 요거는 사서 파니까 가격 차가 제일 많이 나네? 그래서 갖고 오다 보니까 문제 있는 강아지를 갖고 와서 비싸게 팔고 이런 경우가 예전에는 많았죠. 뭐 10년 전만 해도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근데 요즘에는 전문 인력으로 거듭나려고 자격증도 많이 따고 그 반려견 관리사 자격증도 따고 다른 핸들러 자격증도 따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개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유튜브만 한다고 전부 다 개장사가 돼버려요. 시골 동네 이장도 개 번식해가지고 진돗개 막 보여주면서 진돗개 나면서 분양하고 라이카 믹스돼가지고 시꺼먼 것도 시꺼먼 진돗개는 우리 개뿐이야 하고 그냥 개한 마리 그냥 동네에 묶어놔 키우는 걸 갖다가 그 사람이 그래 한 것도 아니고 이웃 주민이 유튜브 하는 사람 촬영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진짜 순종의 한 마리밖에 없는 검은 진돗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유튜브의 무서운 거라고요 지금. 아 새끼 키워가지고 막 동물농장에 보여주니까 조회수 잘 나오는데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보니까 다 따라하는 거예요. 아이고 유기견 길 가다 만나가 새끼 놓은 거다 따라하는 거예요. 이놈의 유튜브를 보고 세상 쓰레기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쓰레기가 철철 넘쳐나고 악취가 엄청나게 풍깁니다. 진돗개들이 아닌 개들이 다 진돗개가 되고 참 답답하죠. 종을 떠나서 유기견도 그래요. 종을 떠나서 품종견이 아니니까 더 전문가가 필요해요. 왜? 품종견은 그 같은 성향의 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개체 특성은 있고 교육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 고유의 성격이라는 게 있다고요. 고유의 성품이라는 게. 근데 우리가 유기견은 어때요? 어린 강아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체별로 개체 특성도 다양하게 태어났는데 이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도 이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걔가 후천적으로 성격이 많이 바뀌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걸 다 이해하고 케어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훈련소에서 앉아 기다려 한다고 그게 유기견 재활 교육이 아니에요. 정말 그 개를 잘 알아서 개를 아는 전문가가 개를 교육해야 돼요. 우리 앉아 기다려 이런 거 산책시키는 거 가정집에 일반인도 다 합니다. 훈련 살아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그 개를 알아야 된다고요. 개를 잘 알아야 돼요. 이 개를 보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고쳐줘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케어를 할수 있어야 된다고요. 훈련이 아닌 케어예요, 이게. 예? 훈련, 교육, 케어가 있잖아요. 케어니까 더 힘든 거라고요. 전문가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알겠습니까? 유기견의 시스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시스템이 수의사가 하니까 자꾸 문제가 너무 많이 생겨요. 지금 순천에도 지금 일이 터졌어요. 금요일까지 답변을 주기로 했거든요.
거기도 마취를 안 하고 안락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 동물병원은 지금 위탁해서 관리하는 동물병원은 지금 임시 휴업 중이고요. 지금 어령의 고성에도 또 저기 전북에서도 계속 사고가 이어지잖아요. 계속 거기 말고도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와서 언론에 노출을 안 하고 고발을 안 했지만 전화로서 문제를 해결한 곳이 많거든요. 그게 뭐 완벽하게 해결됐는지는 모르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전화로 이야기를 했지만 돌아서면 똑같을 수도 있으니까. 자기 동물병원 한다고 바빠요. 그게 직원 있다고 하는데 직원? 다른 직업을 가지고 밥만 주고 똥만 치우는 직원들은 많아요. 상주하지 않는. 그리고 제가 통화해 보면 이 공무원 놈들이 짜고 치는 새끼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이 녹음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정말 많아요. 걔를 잃어버렸는데 거기에 있다 공고가 떴는데 전화하면 받지도 않아요. 연락도 안 돼요. 공무원한테 전해도 모른대요, 그거. 내가 어떻게 하냐? 걔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집이 박혀 있는데도. 그날 또 바로 전화 안 했으면 알아서 당해버릴 수도 있죠. 밥 주기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시골에는 어차피 입양률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입양이 어차피 안 되는데 이걸 보름 동안 밥 주고 하려니까 돈도 아깝고 귀찮고 사람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미리 알아서 시켜버리는 경우가 많다고요. 순천에서도 98건이 나왔어요. 98건이. 문제가 된 강아지가 마취를 하지 않고 안락사를 하고 공고 기간을 지키지 않고 안락사를 해버린 경우 98건이 나왔어요. 수의사는 아픈 개를 치료하는 거지, 그거는 시스템을, 운영 시스템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관리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운영을 아는 사람도 아니고, 포획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니 뭐 설채리가 나와가지고 테레비에 나와주니까 보여지는 것만 보고 사람들이 와 수의사는 다 저런가 봐. 설채인이는 이제 교육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수의사면서도. 그것도 또 보여주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여주는 거에 대한 한계가 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이야기를 하다 저 이야기를 넘어왔는데, 이 입양은 전문가를 통해서 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생겼을 때도, 문제가 생기기 전에도 상담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도 작은 문제일 때 해결이 가능한 거예요. 문제가 이만큼 커지기 전에. 근데 내가 강아지 좀 싸게 입양해 보려고, 공짜로 한 마리 얻어 보려고, 거기 가서 막 댓글 달면서 부추기고 똥꼬 간지르고, 그러니까 사람 배려 놓은 거라고요. 또 내가 싸게 한번 사보려고, 아, 니가 개 방송하니까 한 마리 구해줘. 또 내가 개한 마리 또잘 팔아보려고, 견사를 운영하고 협회를 운영하니까, 내게 좀 팔아줘. 내보다 조회수 잘 나오니까, 아, 나좀 언급해줘. 근데 소백이 지가 먼저 연락하죠. 내가 언급 좀 해드릴게, 이렇게. 이거는 불법을 조장하고, 불법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냥. 어디서 문제가 오는지 알겠죠? 유기견이 자꾸 늘잖아요. 왜 유기견이 자꾸 늘어요? 이런 전문성 없는 놈들이 번식하고 전문성 없는 놈들이 입양을 하고 문제 생기면 나 몰라라 하니까 우리 개울령처럼 무는 개가 나오고 산책이 안 되는 개가 나오고 그런 게 나왔을 때 개의 문제든 뭐 교육의 문제든 관리의 문제든 빨리빨리 물어볼 때가 있어야 되고 더 나빠지기 전에 이걸 교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도움을 못 받으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도지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경기도의 개농장을 다 없애버리고 유기인만 이제 입양을 받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공상당 같은 정책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거는 뭐 공산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지금 중국 같은 나라에서도 그렇게 못하죠. 뭐 북한 같은 공산국가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중국 정도만 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대한민국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이 문제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기견 숫자가 모자라는 주에서 농장을 다 없애버리고 유기견만 입양을 보내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개를 사갑니다. 구조라는 명목으로 개를 사가서 입양을 보내고 있어요. 후원도 받고 개도 팔고 입양 보내면서 돈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애견 센터를 대신해서 그런 프리랜서들이 생겨난 거예요. 동물 보호 단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와서 개를 구조했다고 하면서 개를 사가지고 가서 파는 거죠. 후원까지도 받고. 그래서 또잘 팔릴 만한 개를 골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러면 그렇게 변해버립니다. 그렇게 변하면서 우리나라 미국하고 좀 틀려요. 뭐냐? 중국에 있는 애완견을 마음대로 입양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수입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수출에 대한 제한은 노무현 대통령 때 걸었어요. 수출에 대한 건한 마리밖에 못 갖고 나와요, 외국에. 이제 그 사연도 뭐제 옛날 영상에 있는데. 근데 그럴 때, 그러면, 그거는 뭐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마리만 보내라고 한건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 보호무역을 한 거고, 또 유기견 수출 우리가 1위 국가를 했어요, 예전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없는 유기견도 만들어내니까, 생산해서 갖다 주니까, 새끼를 낳아서 파니까,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 마리로 제한을 한 거예요, 비행기에. 그때, 반려견 수출이 엄청나게 잘될 때입니다, 중국으로. 진짜, 뭐 연간 몇조 이상의 돈이, 수익이, 뭐 수십조 들어왔을 거예요, 그때 연간. 그렇게 수익이 발생할 텐데, 말하자면, 뭐 10독 같은 경우에는 마리당 1000마리 넘어버리고, 스탠다드 푸들 같은 경우에 마리당 2000마리 넘어버리고, 10년 경매장에서 그 정도의 가격이 나올 때딱 수출기를 꺾인 거예요. 그 유기견들 때문에, 가짜 유기견들 때문에. 근데 수입은 또 나라들이 다 보호무역을 했어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나중에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수입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개들이. 그래서 한때는 일주일에 비행기로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게 2,000마리씩 됐어요. 일주일에 2,000마리. 그러면 경기도에 다 농장을 없애버리면 어떤 일이 생겼어요? 유기견 갖다 파는 애견샵이 많이 늘 거예요. 그리고 또 품종견을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파는 업체들도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다? 더 문제는 커지고, 우리나라 농가들만 죽여요. 우리나라 농장은 다 죽여버리고, 브리드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정작 우리보다 더 열악한 중국에서 개를 수입해오는 거예요, 어린 개를. 근데 중국에서 오니까 치아가죠. 근데 어린 강아지들이 먼 거리를 차를 이동하고, 비행기를 이동하고, 다시 또 차를 이동하고, 밥을 굶어서 속을 비워야 되고,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폐사율이 높은 거예요. 도착해서의 폐사율도 높지만, 가정에서 폐사율도 높지만, 와서 밥 먹으면 장이 탈나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옛날에 한국에는 이 개혈청이 있지만, 중국에는 개혈청이 없어가지고, 돈은 되는데, 인천공항에 도착할 때 화이트 뽀메가 16만원, 18만원 하는데, 이 분양 보낼 때 가격은 일반인들한테 300만 원, 뭐 500만 원, 800만 원 해버리니까 이게 몇 배로 뻥튀기 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죠. 그때 그러니까 강아지를 어떻게 써요? 말혈청을 넣어가지고 낳고 들어온 적도 있어요. 말혈청을. 또 재워서 보내기도 하고. 근데 그 10년 그 전에 돌아가는 거예요, 상황이. 그 잘못된 이재명 도지사의 판단이 과거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중국 개들은 더 수입하게 되고, 더 문제 있는 개들이 들어오게 되고, 키워보니까 잡종이고, 비싸지고 샀는데, 키워보니까 죽어버리고, 데리고 왔는데 피똥 싸버리고,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그또 책임은 애견샵에 다 묻겠죠. 책임은. 애견샵에서 그 책임을 안 지려면은, 한달 정도 케어를 해서 3개월이 넘어서 입양을 보내야 되는데, 그럼 한달 내내 개를 키우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는 업체가 다른 데보다 키우다가 손해보는 것도 많고, 키우는 과정도 힘들고, 직원도 더 많아야 되고, 손이 많이 가는데 강아지를 키우려면, 그 누가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차라리 문제 생기면 물려줘버리고 보상해줘버리고 말지. 그런
후진적인 분양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전문가의 양성, 예? 동물 복지 농장, 이걸 만들면 되죠. 두수 제한. 진짜 다 있어, 지금. 두수 제한도 돼 있고, 농가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휴직이라고 있어요, 또. 요걸 또좀더 보강을 하면 돼요. 보완을 하면 돼요. 지금도 휴직이가 있고, 지금 다 있는데, 뭐몇 살까지, 몇회 이상 안 된다, 이런 것까지도 좀더 구체적으로 보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이재명 도지사 옆에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 도지사 옆에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이게, 동물보호단체랑 지금 해서 하잖아요. 그런 말만 하는 사람만 있어. 그 문제의 원인도 파악을 못하고, 문제 해결 방안도 모르는 거야. 진단도 틀렸고, 해결 방안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가 또, 이제 어떤 단체 대표랑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수입을 안 막아요, 중국에 들어오는 거? 그거는 이렇게 농수산부랑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건 또 산업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다. 공정거래, 공정무역에서 어떻게 막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일본이나 중국은 다 막아놨습니다. 여행으로 한 마리밖에 데리고 올수 없게끔 다 막아놨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해줘도 말이 안 통합니다. 중국에 돈 받아먹는 것도 아닌데 말이 안 통해요. 참 이상하죠. 유기견에도 전문가가 없어. 이거 뭐 반려견 사업에도 전문가가 없어. 요즘엔 또 제가 하도 떠들고 다녀가지고 제가 또 해오던 걸 갖다가 저는 이제 자비로 다 했는데 뭐또 어떤 협회랑 해가지고 또 농림부의 협회랑 제가 교육이사로 해서 또 교육을 한 적도 있는데 요걸 또 돈을 보고 사업으로 뛰어든 놈들이 많아요. 반려견 교육사업단. 개를 모르고 개를 가르칠 줄 모르는데 반려견 이게 사업단에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엄청 그런 놈들이 많아요. 근데 또 문제 엄청나게 터질 겁니다, 지금. 아니 뭘 하나 해도 똑바로 해야 될 건데 똑바로 하는 게 없어요. 오늘 우리 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옛날에 토리라는 개를 케어 박소연 대표한테 입양을 받았지 않습니까? 제 같은 경우에는 그 양산 주소지나 아니면 청와대 주소지에서 청와대로 이사 갔으니까 청와대 주소지에서 거기에 15센터 가서 절차대로 해서 강아지를 유기견 입양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재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상처를 치료해 가는지도 보여주고 이랬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게제 생각인데 퍼포먼스 뭐 하야겠잖아요. 근데 박소연 대표가 어땠어요? 이전에도 개를 불법 안락사하고 횡령하고 이런 사건이 많았죠. 2011년도인가? 그것 때문에 TV 동물농장하고도 문제가 있다가 뭐 하여튼 또 서로의 약점을 잘 아니까 화해가 되기도 했고. 근데 그런 집행유예를 받고 해서 그런 내역이 많은데 같이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또 퍼포먼스 하면 케어죠. 물론 케어 자체는 이렇게 공과 실이 있습니다. 분명한 건. 공이 있고 실이 있어요. 그런 오버액션을 취해서 많은 문제를 야기했지만 오버액션 때문에 좀더뭐 앞당겨진 그런 것도 있긴 있을 거예요. 사실은. 공과 실이 있는 거고 과실이 있는 거고. 근데 최소한 대통령이면 좀 그런 건잘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 퍼포먼스가 또 화려하다 보니까 또 같이 또 토리 입양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거 읽자마자 또 문제 터졌잖아요. 케어 박수현 대표가. 우리가 잘 아는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들. 그런 일련의 일들이 터졌단 말이에요. 투견 싸움판에 가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구조라고 했는데, 다음날 적기 다 물어 죽여버리고. 그, 개를 한두 번 만져본 사람이 피플을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그 관리를 잘못해서 싸우게 만들고 죽여버렸잖아요, 얘들을. 그리고 치료를 하면 되는 애들도 다 그냥 주사를 놔서 안락사를 해버렸잖아요. 불법으로 안락사를 해버렸죠. 연평도에서는 소주 먹여가지고 눌러서 그냥 숨통 막혀서 죽여버린 강아지를. 연평도 사건 때. 그것 때문에 케어가 좀 유명해졌죠. 그때 연평도에서 구조한 고양이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돌려주겠다고 해서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반려묘처럼 정말 정을 두고 할머니랑 살고 있는 개를 데리고 와가지고, 고양이를 데리고 와가지고는. 그거, 강영욱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강물전사가. 저 피플은 싸움할 의지가 없다. 사람이 시켜서 그렇지. 왜, 다른 피플하고 눈을 돌렸다고. 근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날. 물어서 자기들끼리 죽여버렸죠. 그래서 박수영 그 사건뿐 아니라 너무 많은 개를 죽여가지고 안락사를 시켜서 자기는 이제 인도적 안락사라고 하죠. 그래서 뉴스에 터지고 난리 났잖아요. 예전에 터진 거 말고 최근에 터졌었잖아요. 불과 한 1, 2년 됐나요? 그 사건 터지자마자 또 강영욱이 텔레비 나와서 뉴스에서 그랬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럴 줄 알았다. 박수현이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럴 줄 알았으면 그때 당시에 피플을 구조할 때 그때 이게 인터뷰할 때는 싸울 의지가 없다. 이 사회가 된다. 그렇게 말만 할게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죠. 얘들 관리 잘해라. 그리고 교육에 참여를 하든지 조언을 하든지. 결국 문제 터지니까 나와가지고 그럴 줄 알았다. 그 전에는 태력 애 물었을 때 내한테 교육이 들어왔을 때 찾아왔으면 그 강아지도 교육을 잘 시켜야 되고 그 견주한테도 주의를 줬어야 되는데 그거 제대로 못해가지고 사고 터져놓고는 두 달인가 지나가지고 테레비 나와서 이거 안락사 시켜야 된다. 뉴스 나와서. 만약 누가 내를 찾아왔다. 나한테 교육을 맡겠다면 그 개를 교육을 시키지, 당연히. 근데 견주도 같이 교육을 시키죠. 최소한 그 개는 줄 이렇게 눌러서 쭉 늘어나는 그 줄만 안 썼으면, 노즈워크만 안 시켰으면, 꺾이줄만 안 했으면 사람 울진 않는다고요. 이전에도 그런 물은 경험이 되게 많다고 하는데 그랬으면 이게 목에 걸려 있었으면 줄이 목에 걸려 있으면 당겨버리면 고개가 돌아오니까 물 수가 없어요. 어깨에 걸어버리니까 치고 나간다고요. 그러면서 이게 미끄러진 거예요. 딱 눌렀는데 미끄러지면서 물어버린 거라고요. 눌렀어, 주인은. 미끄러지면서 물은 거라고요. 그것도 줄도 길게 하고. 복도에서 줄을 길게 하고 하니까 남의 집에 문이 열리니까 이미 줄이 너무 길어서 힘든 거예요. 눌렀어요, 근데 제 시간에. 땡겼어요. 근데 이게 미끄러져 버린 거야, 땡겼는데도. 줄이 미끄러운 줄이라서. 이건 미끄럽지 않거든. 미끄러워서 쭉 나이론 줄여서 쭉 미끄러져 버린 거예요. 몸에 매니까. 애를 물었는데 땡기니까 물에서 딸려 버린 거라고요. 어깨줄 쓰지 말고 목줄 쓰라. 내가 아무리 하네스 팔고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목줄을 쓰라고 이야기를 했어야죠. 목줄을 쓰라고. 그래서 목에서 당겼으면 고개가 제껴지면 앞으로 치고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쉽게 당겨오고. 눌러도 어깨줄이니까 밀고 갈수 있지만 목줄이었으면 누르면 목의 힘으로는 당겨갈 수가 없고 당길 때 고개가 틀어지니까 앞으로 치고 나가지 못한다고요. 이 차로 생각하면 핸들을 제껴버렸으니까 차가 앞으로 못 나가고 옆으로 도는 거예요. 그냥 옆으로. 이 개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을 당겨버리면, 이렇게 고개가 요로, 요로 당겨버리면 어떡해요? 요로 돈다고요, 힘에. 이렇게 전문가가 없어요. 테리비에 나오는 사람들조차도 책임감이 없고, 전문적인 게 아주 간단한 문제를 내 집에 찾아왔고 내한테 교육을 받으러 왔으면, 그 정도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말 틀렸습니까? 개를 사람 무는 개를 갖다가 줄을 길게 해가지고 이런 산책줄 쓰고 어깨줄 하고 그것부터 하지 말라고 해야죠. 그러면 목줄로 바꾸고 늘어나는 길 쓰지 말고 줄도 1m 안에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게 아니면 1m 50 안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줄을 쓰라고.
그랬으면 나하고 같이 가는데 그 집에서 문 열고 나온다고 걔가 그까지 잘려갑니까? 못 잘려가죠. 또 당기면 고개가 돌아가서 갈 수가 없죠. 간단하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제발 자기 개가 다른 사람을 보고 짖거나 물거나 다른 개를 보고 짖거나 물면 어깨줄 하지 말고 목줄로 바꾸고 줄도 미끄러운 줄 쓰지 말고 줄도 긴거 쓰지 마세요, 절대. 그리고 아파트에서나 장소가 이렇게 커브길에서 내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돌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곳에서는 절대 더 끈을 길게 하지 마세요. 더 땡겨서 옆에서 데리고 다니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 땡겨버리고. 땡길 때도 줄을 이렇게 잡으면요. 못 땡깁니다. 손가락이 엄청나게 아파요. 안 미끄러운 줄이라도 엄청나게 아픈데 미끄러운 줄은 더 아파요. 그럼 미끌려 버립니다. 이렇게 잡으세요. 안 아픕니다. 미끌리지도 않아요. 그냥 땡겨집니다. 이렇게. 땡겨집니다. 힘들어요. 이렇게. 그냥 바로, 반응이 바로 갑니다. 이게. 이렇게 반응이 가는 게 아니고 반응이 바로 와요. 이렇게.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설명을 하는 훈련사나 교육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유튜브에서도, 다른 곳에서도. 또 말이 새버렸네요. 아니 오늘 그래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이런 말 하시더라고. 강아지 입양할 때도 참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퍼포먼스 쪽으로 가버려서 좀 안타까웠는데 오늘 우리 그 어린 아이들을 이제 입양을 하잖아요. 그때도 키우다가 서로 안 맞으면 다시 파양을 할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기견도 계약을 할때 뭐라고 합니까? 유기견도 계약할 때 파양하면 안 돼요. 재파양은 없다는 걸 쓰고 입양을 합니다. 유기견을. 상처를 두번줄수 없기 때문에 강아지라도 파양은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 어릴 때 애들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그게. 그럼 한번 버림을 받은 애기라서 상처가 크잖아요. 근데 애를 데리고 키우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내하고 안 맞으면 아니 부부도 안 맞을 수 있죠. 근데 부부는 성인들이고 의식을 가지고 서로 좋아서 만난 거고 애기는 다르잖아요. 그 애기 키운 게 쉽습니까? 내 애기 키운 것도 안 쉽잖아요. 근데 애기를 키우다가 내하고 안 맞으면 다시 파양을 시키고 다시 돌려보낸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 뭐예요? 내 옆에 전문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것도 전문가가 옆에서 이런 설명을 해줬으면 그런 일이 안 생겨요. 우리 강아지도 그렇잖아요. 계약서만 써도 아우 너무 피부병이 심해서 너무 불쌍해서 죽을 것 같아 데리고 왔는데 자기가 감당이 안 되고 병원 가도 돈을 써도 돈을 한정 없이 수백만 원 들어갔는데도 개선이 안 보이니까 재파양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막 입질해서 파양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진짜 전문적인 입양 교육이 필요해요. 입양자 교육 또뭐 필요합니까? 강아지 재활 교육도 필요해요. 그러면 저도 제가 어린이집을 했습니다. 그것도 보육교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어요. 또 유아체육지도자 자격증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가 교육신문사 설립해서 대표이사를 또 역임을 했어요. 근데 어린아이들도 그래요. 이게 마음만 가지고 안 키워집니다, 사실은. 이 스킬이 좀 있어야 돼요. 애들 많을 때다 안아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막 좋아서 안아주고 놀아주잖아요. 그럼 애도 스톱을 못해요. 애도 무리가 가고 있는데도 스톱을 안 해요. 나는 애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30분 넘으니까 애는 그냥 좋아서 노는데 사실은 몸에 무리가 가고 있어요. 근데 스톱을 못 한다고요. 애들끼리 놀게 해주면 자기들끼리 잘 놀아요. 사고 안 나게 이렇게 관찰해주고 봐주고 지켜봐주면 돼요. 또뭐 안전하게 할수 있게끔
방법을 가르쳐 주면 되고요. 지금 기억나는 게 예를 들어 우리가 앞구르기 할 때도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시켰냐면 배꼽 인사하면 이렇게 배꼽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때 배꼽 인사할 때 앞구르기를 하면 다치지가 않아요. 고개가 이렇게 꺾이거나 다치지가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재밌게 애들을 가르쳐 주면 돼요. 축구할 때도 어른처럼 하는 게 아니고 애에 맞춰서 가르쳐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입양자 과정을 거치면 돼요. 그러니까 입양 기간을 좀 두고요. 입양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어린 아이를 잘 돌볼 수 있게끔, 케어할 수 있게끔, 가르치고 교육할 수 있고, 같이 놀아줄 수 있게끔, 우는 애들을 어떻게 달래는지도 가르쳐 주고, 또 애들은 어떻게 먹여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고. 말하자면, 보육교사 과정처럼 그런 과정을 만들어 놓고요. 입양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만, 그걸 이수를 해야, 입양자 과정을, 새가족 과정을 이수를 해야 입양을 할수 있게끔 그런 자격이 되게끔 해주면 된다고요. 뭐 직업, 성격, 거기는 뭐 생활 수준 이렇게 다 봐야 되잖아요. 정신적인 문제가 없는지 또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지금 개는 지금 전국에 수십억 들여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짓고 있어요.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기원 보호소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수의사들 맡겨놨더니 개판돼요. 공무원들이 하려니까 전문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 양성 과정을 해서 전문가를 양성하려고 한 거예요. 교육도 수십억 들어봐야 뭐예요? 할수 있는 놈이 없는데. 유기견 센터 운영할 수 있는 할수 있는 놈이 없는데, 전문가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교육을 전문가 양성을 하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쉬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걸 계속 하다가 쉬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작년 8월 달, 9월 달에 이렇게 교육이 들어와 있던 것도 다 취소했거든요. 부산에 교육도 취소해버리고. 사람 모집이 끝났었는데, 그때는 유료였어요. 유료였는데, 이제 왜 유료였냐면, 그때는 이제, 애견샵 하는 사장님들, 대표님들을 상대로, 꼭뭐 애견샵이 아니더라도, 모아서 교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애견샵 자체가 좀 전문 교육기관이 되라, 전문기관이 되라고. 개를 판매하는 곳이 아닌, 판매만 하는 곳이 아닌, 교육을 할수 있는 기관, 개를 잘 알고, 교육까지도 가능하게, 우리 가까이에서 전문가랑 쉽게 만날 수 있게끔. 근데 그게 경기도에서도 9월달 교육이 있었는데 취소해버리고 8월달에 부산 교육도 취소를 해버렸거든요. 계속 그 이후로는 교육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교육을 하는데, 이제 농림부 이제 사단법인들하고 이렇게 엮여서 하던 거는 지금 다 취소를 한 상태예요. 이렇게 답답해요, 답답해. 왜? 진짜 밑도 끝도 없이 돈을 갖다 퍼부어요. 수십조를 갖다 퍼부어요. 도금 밑구멍이 빠져 있어요. 내가 아는 분야는 대한민국에 내가 아는 분야는 대부분이 다 그래요. 내가 모르는 분야는 어떤지 제가 모르겠는데 내가 아는 분야는 대부분이 그래요. 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전문가는 없는데 위원회만 만들어놨지 그 위원회에 전문가 놈이 하나도 없는데 이 답답한 현실입니다. 제가 초반에 조용하게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아이가 좀 음성이 높아졌어요. 근데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아, 개 물리는 사고 그거 간단하게, 개를 교육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개를 교육이 안 됐어도, 무는 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해가지고 맨날 물림 사고 난다고 난리치 샀고, 심지어는 개고리 그거 하나 확인 안 해가지고 고리 빠져가지고 나와가지고 다른 개를 물어 죽여버리기도 하잖아요. 주인이 그 고리 하나 확인 안 하고 자꾸 돌아가는 게 닳히잖아요. 그 답답한 게 이게 예전에는 이게 닳아서 빠지는 경우가 없었어요. 거의. 근데 그러니까 이게 개주라는 사람이 평생 쓰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금방 돌아서 닳아서 빠지게끔 만들어놨어요. 그게 또 사고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너무 답답해요. 왜 그렇게 만들까? 이거 좀 법을 해서 이렇게 못 만들게 하면 되는데. 또왜 견주가 그런 거는 안 살필까? 골이 빠지게. 또 견주가 무는 개면은, 맹견이나 다름없잖아요, 무는 개면. 교육을 받아서, 요렇게만 딱 하면, 아까 말했죠. 고개 딱 들어서 딱 당겨주면, 딱 당기면 절대 물수 없다고. 내 통조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간단한 방법들, 팁들이 많아요. 최소한 자기가 자기를 교육을 못 시키더라도 절대 사람 못 물게끔은 할수 있다고요. 근데 사실 그걸 하다 보면 걔는 또 학습이 돼요. 그렇게. 사람 물라고 해서 땡기다 보면 나중에는 땡기지도 않았는데 사람 몸이 지가 돌아버린다고요. 그게 걔예요. 학습이 되니까. 반복학습. 근데 그것도 못해서 맨날 사고나. 근데 텔레비 나오는 것들은 하나같이 제대로 설명하는 것도 없고, 제대로 얘기하는 것도 없어. 제대로 보여주는 것도 없고. 아, 유기견 자꾸 문제 있다고 하는데, 국회의원도, 도지사도 자꾸 엉뚱한 이야기만 해. 제대로 할수 있는데, 돈이 그렇게 안 들어도. 반려견들 거의 놀러 갈 데도 없어요. 그것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반려견 공원 만들어달라 했더니, 반려견이나 반려인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 놓고, 돈만 쓰레기 들여서, 돈도 드릴 필요도 없는데, 얼마나 답답한지 아십니까? 한두 개가 아니죠. 또 이거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또그 모양새 나는 걸또 잘해요. 돈 갖다가 수십억씩 갖다 칠해요, 나라에서. 제가 좀 털었더니. 또 맡기는 거는 이상한 놈들 맡겨가지고 제대로 안 되진 않아요, 또. 아, 여기까지 해야 되겠어요. 더 이야기해봐야 안 되겠습니다. 예. 뭐할 말은 이미 다 했던 것 같고. 요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아이고, 이게 뭐 하는 건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뭐 하는 걸까요? 어이구, 이게 뭐 하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땡겨놓으면 지절로 이렇게 들어 쑥쑥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이게 뭐 하는 건지 한번 맞춰보세요. 모양 보여드릴까요? 모양 여기 뭐 하는 건지 한번 맞춰보세요. 아이고 상당히 오래된 거죠. 한번 맞춰보세요. 맞춰서 댓글로 이게 뭘까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